일단 간수를 넣으니까 이제 그 뿌연 물이 이제 이렇게 맑아지는구만. 아, 뭉게구름이 됐다. 매 끓여가지고 아, 매매 끓이니까 더 나온 거네. 매 끓여야 돼. 이래 실 해갖고도 끓이노마 두부가 작지. 아, 매매 끓이는 끓일 수게 있으면 좋다. 매 끓이는 게 좋아해. 그래야 그 콩에 있는 그 영양분이 다 빠져나오는갑다. 아까 안 들고 그냥 그양 그대로 했으면 이만히 매못 끓이잖아. 그래. 물이 맑아졌네. 어, 신기하다. 꽃이 완전 핀다. 노래야 돼. 물이. 이제 가서 고만 보도 되겠는데? 누구야 되나? 그렇게 내 보. 지금 불은 계속 되고 있지. 꽃이 피네. 이런 해물처럼 잘라서 그자. 그니까. 그래, 옛날 사람들. 머리가 정말 좋은 게라. 이거는 뭐 만원 주어도 이거는 비싸다 소리 뭐 하겠다.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데. 아, 맑아지네. 그래도 아이 물이 좀 텁텁하고. 간수 넣기 전에는 두유 색깔이 났는데, 간수를 넣으니까 이렇게 맑은 물이. 물 색깔 보고, 간수 색깔 보고 간수를 잡고, 간수를 잡고 풀면 되네. 다 깔았네. 야, 순두부 완성이다. 순두부 완성. 이게 지금 세대로 했는데 양이 이만큼 나왔어요. 방앗간에 가서 콩을 갈아다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한겨울에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